쉬웠어, 어려웠어. 이제 암기는 암기는 어려웠어. 옛날 좀. 어? 진짜. 자, 보자. 한결이 얘는 어떤 소리 나지? 한번 들어볼까? and 뭐래? and 그치? 자, 그래서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A N T A N T 뭐라고요? 얘가 A N T야, 그치? 자, 연필하고 항상 행동하는 연필하고 다리 놓으세요. 예. 그렇지. 연필만 갖고 오면 돼. 지우개는 필요 없어. ANT 한번 써보자. 소리 내면서 A, N. 그렇지. N, T.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A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원래는. 자, A가 내는 소리를 일단 전부 다 소개시켜줄게. 짜증나지만 소리가 많아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 한글은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 부분이야. 과학적이고 좋은 부분이야. 근데 영어는 글자 하나가 소리를 여러 개 가질 때가 있어.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어.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자, A는 어떤 소리 갖고 있냐. 첫 번째, 네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A. 이거 선생님 쓰는 거 지금 한글이야? 대신 요거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요거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써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클래스 가서 좀만 보자.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A는 첫 번째 소리가 뭐다?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가 있는데, 에, 아. 그 다음에 자, 여기 집중해. 딴건볼 필요 없어. 에, 에, 아, 어.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다? A, 에, 아, 어. A, 에, 아, 어. A는 뭐라고? A, 에, 아, 어. 알겠습니까? 웬일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A가 무슨 소리 됐느냐? A가 에된 거야. 에. 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엔 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은, 자, 이 글자 이름 N인데, N은 니은 소리를 내, 니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다? N. 그 다음에 얘 글자 이름이 뭐였더라? T. T는 무슨 소리 낸다? T는 항상 착하게도 T.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다? Ant가 된 거예요. An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 기억나나요? 한번 들어볼까?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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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컵. 컵. 자, 여기 알파벳 이름 불러줄까? 알파벳은 뭐죠? C, U. 그렇지, C, U, P지. 그럼 C, U, P가 컵 됐단 얘기는 C가 무슨 소리 낼수 있단 말이지? U는. 그렇지, P는. 푸라 그러는데, 푸.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컵. 자, C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두 가지야. C는 스크. 오케이? C는 뭐다? 스크. C는 스크. 자, U도 좀 짜증나. 소리 세 개나 갖고 있어. U가 갖고 있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그렇지.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자, 이어 소리 있지? 어 소리. 어 소리는 힘 빠진 소리다, 이게. 힘 빠져 보이지? 자, 힘 빠진 소리는 어야. 알겠습니까? 유는 어떤 소리 갖고 있다? 유, 우, 어. 됐습니까? 유는 뭐다? 유, 우,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유는 어가 된 거고요. 피는 착하게도 소리.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컵. 컵. 오케이. 포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됐습니까? 컵.
이걸 보고 컵이라고 읽고 이걸 보고 컵을 영어로 쓸 수도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은 아직 힘들겠지만. 자, 그 다음 얘는 뭐던가요? APPLE인데 합쳐서 어떤 소리 나지? Apple. 오케이.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지. A 이름이 N 아니지. A. 에. 아. 어. A가 갖고 있는 소리 뭐라고? A, 에, 아, 어. 중에서 얘는 뭐가 됐다? 에. 에이플이 아니잖아. 애플이잖아. 애플. 이게 에이플이야? 애플이야? 애플이잖아. 에이가 에 된 거야, 에. 이거 대표 소리야,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가 근데 두 개야, 얘는. 에, 아. 그 다음 힘 빠진 소리, 어. 자, P는 무슨 소리 얘들아? 그렇지. L은, L 소리 내는 거야, L은. L. L은 뭐다? L. 합치니까, apple. Apple.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 끝에 있는 E는 아무 소리 안 나. Apple. 그래서 얘가 Apple 된 거예요. Apple. 됐습니까? 한별이 왜? 뭐 잘 모르겠어. Apple. Apple.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됐더라?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줘 볼까? A. 이거 L이야. L 두 개입니다. L 두 개라고. A, L, L이라고. A, L, L, 그 다음. 이 글자는 뭐더라? I야, I. A, L, L, I. 그 다음 얘는? 얘는 이 글자하고 똑같아. G. 선생님이 준 숙제 열심히 해서 빨리 알파벳 익혀야 되겠다, 그치? G. 그 다음에 얘는? A. 그 다음? T. 그 다음? O. 그 다음? R. 그래서 A, L, L, I, G, A, T, O, R. 뭐라고? L. R. P는 이렇게 생겼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합쳐서 얘가 무슨 소리 났었냐면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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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났네. alligator. A가 에. L, L이 어. I가 자, I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렇지. 그래서 I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뭐다? I, E, 어. 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E 소리 나. 힘 빠진 소리가 없는 거야. 어, 아니? 나중에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힘 빠진 소리 갖고 있는 애들은 A, E, I, O, U. 이 다섯 명은 힘 빠진 소리 갖고 있어. 다른 애들은 어, 안 가지고 있어. 오케이. 천천히 알면 일단 알파벳부터 떼자 우리.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alligator였고요. alligator. 그 다음에 알파벳 읽어주세요. 알파벳. C. C A P가 뭐가 됐다? cap. cap. A가 A 소리 낼 수 있지 대표 소리. cap.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자. B, I, R, D, B, I, R, D. 뭐라고? R, R, D. R이 R, L, L하고 R하고 헷갈리고 있지, 지금. 오케이. 자, 얘는 뭐였냐 하면? Bird. 뭐라고요? bird. bird. I, R이 어어 소리 날 수 있어요. bird.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준 숙제 있죠?
해서 얼른 알파벳 익히도록 하자잉. 오케이, 가서 책 가지고 하고 펜드 하도록 합니다. 한결이가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별아.